과연 오랜만에 VS인데요. 오늘은 에피폰과 깁슨의 맞짱 기대해 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의 맞짱이냐, 맞대결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같은 체급의 그냥 정말 정말 맞대결 이런 예.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마 500과 다마 한80 치는 정도의 그 정도 사람이 자기의 그 당구 수만큼 점수만큼 빼는 딱 그런 느낌이죠. 각자의 스탠스에서 전투를 하는 네, 칩앤 익스펜시브 오늘 한번 깁슨과 에피폰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리뷰 프로를 봐도 이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칩앤 익스펜시브 이게 제일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앰프도 뭐 마샬 연습용하고 그렇죠. 조금 진공관 1와트하고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난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렇군요. 헤드폰을 끼고 귀를 쓰고 들어보는데도 조작을 어떻게 한 건지 뭐 똑같이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예, 이렇게.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때딱 들었을 때 이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만큼 과연 그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 네. 없는지, 저 금액을 투자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ES335 프로랑 깁슨 커스텀샵 ES335 트레디셔널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은 색감도 그렇고요, 만듦새도 그렇고, 야, 뭐 사실 머리통 딱 가려놓고 밑에만 쓱 훑어보면은 이게 더 멋있어요. 별 차이점이 안 느껴져요. 네, 오히려 막 스티커 막 붙어있고 막 이러니까 오우 이게 또막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죠. 좀 이건 클래식하게 생겼고 이거 약간 모던하고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또 위에 이제 머리통을 보면은 오히려 에피폰이 머리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이 아예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이 오히려 좀더 이게 더 커서 더 좋은 기타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그린 키고 막 이러니까. 기타가 이게 비싼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이나 뭐 대학생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동반해서 네. 악기를 고르는데 어머니랑 같이 오진 마세요. 아버지랑 같이 오셔야 됩니다. 왜요? 왜? 어머니랑 같이 오면 이거 사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좀 이거 사주시나요? 아버지의 성향에 따라 많이 네,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만, 네. 어머니는 무조건 싼걸 사주시니까. 예.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뭔가 좀 조금 해봤 이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와서 또 질러주실 가능성도 네. 있죠. 못다 이룬 나의 꿈을 투영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라도. 갑자기 벌교 아버님이 생각나네요. 아, 왜요? 낙원상가에 가서 기타를 사준다고 갔대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뭐 깁슨 팬더는 못 사고 비싸잖아요, 고등학생 선수가. 뭐 벌교가 무슨 잭슨인가 그 짝퉁 잭슨 아, 같이 짝퉁 그 잭슨, 네. 뭐라 그래? 슈그 스트랏 슈퍼 스트랫 슈퍼스트랩, 네. 골랐더니 아버지가 그게 기타냐 임마 에피폰 사라고 아, 했고. 와, 얘 그렇군요. 기순같이 생겼네. 네, 그러고서 그렇죠. 아버지의 심금을 울릴 수 예. 있는 바로 그런 기타 에피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에피폰이 정가가 85만 2천 원인데 32%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57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면 가격이 비슷하네 이런데 점 위치가 달라요. 점 위치가 달라. 둘다 5로 시작하는데 얘는 57만 9천 원이고요. 얘는 509만 원입니다. 이게 네. 509만 원이나요? 할인가로 비교를 해볼게요. 할인가로 비교를 해보면 407만 원이고 얘가 57만 9천 원이니까 6, 58, 40. 6, 7에 40, 한 7대 살수 7배, 있어요. 7대 7배. 정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USA이고요. 전장은 108cm, 105.5cm인데 요만큼의 이 잉여 대가리가 항상 한 3cm 정도 더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저희가 이 ES335 프로 이 에피폰 모델을 두 가지를 했어요. 빨간색이랑 좀 특수 컬러를 했는데 두 개가 3.62, 3.68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충 한3.65 언저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깁슨이 3.75입니다. 네, 조금. 두께는 44, 46에서 47, 12플랫 뒷둘레는 76, 78. 이쪽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양감이 조금 도톰하네. 더 있는 느낌이고요. 네, 탑은 5플라이,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버취. 버치 네, 합한 거? 탑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은?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포매죠. 역시 바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개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 렉이 에피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깁슨에는 쿼터손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같은 로즈우드지만 전혀 같지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애초에 완전히 그레이드가 다른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머신헤드는 윌킨슨의 빈티지 클래식 그린키 머신헤드와 그로버, 네, 밀크보틀 오토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는 42.67mm로 둘 다 동일하고요. 지판 공률도 역시 305mm 반지름으로 동일합니다. 22 미디엄 점프 프렛 동일하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동일하고 네, 픽업은 에피폰 알리코 클래식 프로 4 와이어 픽업과 MHS 험버커 픽업으로 네,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겠죠. 네, 확실히 다르고요. 에피폰의 자랑 이게 있죠. 네, F10이 있습니다. 네. 투볼륨 투톤 3위 픽업 셀렉터 네, 시스템 똑같고요. 락톤 튜노매틱 스타파 텔피스 역시 같습니다. 네. 네, 이게 2017년 10월 23일 날 저희가 이 에피폰 모델을 하면서 네. 세미알로우는 지구상 국민들 모두 ES335 프로를 쓰십시오라고 선생님이 이게 네. 무슨 네. 저는 이유 있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렇게 들었고요. 네. 해서 점수는 선생님이 그 빨간 거 특수 컬러로 99, 저는 8.5, 9.5 해서 어쨌든 비슷한? 평균 9999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깁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30일 날 저희가 어허. 했었는데 그 2018년도 깁슨 아, 모델도 쭉 할 때 했었습니다. 선생님 60년 동안 이어진 손맛 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전 돈값은 한 해 이렇게 네. 드려서 88 나왔습니다. 88.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는데 바로 에피폰에서부터 클린톤 듣고 네. 네. 바로 바꿔서 클린톤 듣고 이런 식으로 클린 클린 개인 개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샬 어우 난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 뭐 예상은 했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쌈 붙인 거지만 깁스는 상대를 잘못 골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쌈 붙인 거지만 만만치 않은데요. 야 이거 네. 대박이네요. 어 좋다 이거 마샬 기름기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약간 날카롭고요. 네. 좀 깊네요. 살짝 깊어. 제 생각엔 그런데 지금 방금 마샬 클린턴 들으셨잖아요. 한번 네. 다시 들려주죠. 딱 아무 리프나 하나 딱 정해서 예, 네, 뭐 하나 딱 뭐, 들려주죠. 네. 간단한 거. 바로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바꿔 들어가겠죠. 바로 같은 거 똑같은 걸로. 네. 자 지금 센터에다 놨습니다. 픽업 네. 셀렉터는 두 개 다 열어서. 야 에피폰 대단하네요. 에피폰 대단한 놈들이에요,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와,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따가 끝날 때 사운드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네. 다시 한번 똑같은 리플로 블라인드 테스트 딱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거 맞춰보세요. 자, 자 이제 게인턴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팬더 게인이고요. 마샬 게인 마샬 게인입니다.
굿. 시원시원. 네. 바로 바꿔서. 네, 바로 바꿔서. 잊어버리 전에 마샬 게임 먼저 듣고. 네. 마샬 게임 들고. 네. 굿. 아우, 좋긴 좋네요. 좋군하네요. 네.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야. 굿. 아, 이게 참 진짜 좋긴 좋은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에피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에피폰한테 저 끌려요. 와, 대박이네요. 이게 좀 단순 명쾌해요. 네. 깁슨이 단순 명쾌하고 에피폰은 약간 군더더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깁슨 쪽이 좀 더 그 배음의 기름기가 좀 더 풍성해서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고 네. 에피폰은 정말 저렴한 재료를 이용했으나 못지않은 맛을 낸다라는 네. 느낌이거든요. 자, 반주에다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블루스 반주 한 패터씩만 딱 돌려보겠습니다. 네, 팬더에다 붙여보겠습니다. 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아하. 무시무시한 가성비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들으셨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퀴즈 아예 블라인드 뭐 네. 화면 싹 가리고 네. 1번, 2번 그냥 클린 톤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어느 게 뭔지 맞춰보세요. 앰프는 마샬입니다. 네, 마샬 클린 톤 같은 네. 패턴 딱 하나만 칠게요. 네. 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정답 맞추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이 에피폰이었습니다. 2번이 깁슨이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맞추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못 맞추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굳이 그 4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고가의 기타를 사실 필요가 없는
지금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좋은 기타를 산다는 게 단순히 사운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어떤 멘탈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시각적인 그런 만족감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부여와 의미 부여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들이 그렇지. 있습니다만 단순히 내가 지금 좋은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기타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맞추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맞추긴 맞췄는데 이 두 개의 퀄리티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 정도 기타까지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타값이 특히 몇 배가 차이 날 경우에 사운드의 퀄리티가 몇 배가 차이 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없습니다. 기타가 예를 들어서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러면 두 배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요만큼의 퀄리티 상승을 위해서 가격을 이만큼씩 더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어떤 뭐 디자인적인 가치, 역사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프리미엄은 이만큼씩 붙어가고 퀄리티의 상승은 요만큼씩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딱 정리를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한 기타를 고르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깁슨의 ES-335가 에피폰의 ES-335보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절대적인 가치가 높은 사운드를 갖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더 선명하고 더 직진성이 좋고 더 배음이 풍성하고 뭐 기름지고 여러 가지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닌 실제로 퀄리티의 좋고 나쁨의 문제에서 좋은 쪽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7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네. 1.7배만 돼도 다행이에요. 사실 사운드가 몇 배 좋다라는 것도 계산할 수 0.07배? 사운드가 몇 배 좋다라는 것도 사실적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절대로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뭐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재미있는 Cheap and Expensive에 또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의 귀를 현혹시킬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VS 시리즈를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자. 설명드리자면 팬더 클린톤에는 에피폰이 더 잘 어울렸어요. 그렇군요. 네. 마샬 클린톤도 에피폰이 좀 더 전 났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 톤에서는 마샬에서는 에피폰이 조금 부스러지고요. 팬더에서는 안 부스러져요. 비슷해요. 네, 두 개가 차이를 못 느끼고 그럼 이게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그 이렇게 뭐 그래프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차분해요. 이 미제가 차분해요. 근데 에피폰은 조금 이렇게 어느 프렛에서는 좀 소리가 큰 것 같고 밑에 프렛에서는 좀 너무 좀 낮아진 것 같고 뭐 좀 약간 안 차분해요. 그런, 네 그런 어떤 퀄리티 그 사운드의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밸런스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판단은 결국에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저는 뭐 확실히 이쪽이 사운드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뭐 저의 그냥 종합적인 한줄평을 드리자면 저는 7배 아니고 1.7배 한 이 정도다. 예. 선생님은 뭐 종합하자면은 얘가 더 낫다고요? 얘가 더 낫다고요. 이 정도 뭐 의견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을 정도예요. 가격을 떠나서 이것도 100만원 이것도 100만원이라 그러면 저 이거 살 겁니다. 예. 좀 이게 더 완전 좋은데 이게 완전, 좋은, 완전 좋은 게 일단 이 코일탭 완벽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걸로 마샬에 꽂아갖고 락할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마샬에서는 좀 부서지는데 자 여러분들 이 악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렇게 힘듭니다. 선생님이 네, 뭐 깁슨 1,000만원짜리 치시고 뭐 팬더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치시면서 아 이거 뭐 기타 이런 거 쳐야지 커스텀샵 쳐야지 예. 하면서 막 별점 막 9.5, 10점 예. 막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신 분이 지금 이것도 좋다고 예.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런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좋다고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하시는 예. 그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에는 항상 가격이 들어갑니다. 가격을 네. 좀 많이 생각해보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509만원이야? 407만원 네 407만원 그리고 579,000원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매력이 있는 네, 그런 기타들 오늘 같이 비교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VS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